신상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면 되겠지? 오, 좀 밝다, 컬러가. 눈이 오히려 작아지셨어요? 아니, 너무 귀엽잖아. 모공은 다 메꾸는데 절대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 저 피부결은 진짜 예뻐 보여. 까마귀들이라면 다 좋아하실 하이라이터. 신상 특집이 아니라 보호 특집이네, 이거. 안녕하세요, 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설말 브랜드들이 싫어하는 올리브영에서 신상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색조 위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굴에 형광등 탁 켜지는 색감들로 말아왔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거든요.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어바웃톤의 신상 스틱 프라이머인데 저는 이번에 파우더 증정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쇠맛입니다. 트렌디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어바웃톤 파우더 또바웃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추천했는데 그것도 모공 싹 메워주고 유분 싹 걷어주면서 얼굴이 뽀용해지잖아. 이 프라이머도 모공을 잘 메꿀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면 되겠지? 메꾸면서. 오, 불판이 올리는 돼지비계를 그냥 비비는 느낌이었어요. 뽀송해지기만 하는 느낌? 놀라움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촉촉한 쿠션이에요. 어바웃톤 프라이머 바른 쪽. 여기는 안 바른 쪽이죠. 아,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요. 카메라에선 찌가 많이 잘 안 나는데 0.005%의 차이로 여기는 이 촉촉한 쿠션이 잘 드러나거든요. 프라이머 바른 쪽은요, 이 촉촉한 쿠션의 느낌이 살짝은 세미매트해 보입니다. 모공이 조금 커버된 느낌은 나요.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서 살짝은 아쉽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와 쿠션은 지우고 왔고요. 에뛰드에서 컨실러 팔레트 신상이 나왔어요. 팔레트 컨실러 본품이랑 그리고 팍 컨실러를 지금 현재 같이 주더라고요. 컨실러는 제형이 좀 살짝은 좀 촉촉하고 얇게 발립니다. 얘가 1호, 얘가 2호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명도 차이가 보이시죠? 다크서클과 트러블을 안정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2호를 선택할게요. 저보다 좀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1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가 세 가지고요. 그리고 좋은 게 파우더가 딸려있어요, 여러분. 일단 컨실러로 좀 가려주고 파우더로 또 고정을 해줘. 컨실러로 또 촉촉촉 가려주고 파우더로 또 고정을 해주잖아? 지속력 정말 높아집니다. 그리고 휴대하면서 수정하기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컨텐츠 찍으면서 사실 딱 한번 써봤는데 팝컨실러들 제형 자체가 루나 팝컨실러보다는 덜 촉촉하고 더샘 팝컨실러보다는 촉촉한 그 딱 중간 제형이더라고요. 어떤 제형의 파데든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브라이트 계열이랑 이 어두운 컨실러랑 좀 섞어서 다크서클에 올리기도 좋고 아무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컨실러 팔레트더라고요. 다크서클 가릴 때 저기 어두운 컨실러가 좀 더 안정적이게 가려지긴 하죠. 다시 어두운 컨실러 아니면 중간 색깔 컨실러로 기미들 아니면 여드름 흉터들 뭐 코 옆 빨간 부위. 근데 커버력은요 더샘 팟 컨실러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샘에 비해 얘가 촉촉한 편이라 커버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커버력 자체로 봤을 때는 얘가 막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 더샘이 조금 뻑뻑해서 바르기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 제가 오늘 또 신상 랭킹 도구템들도 준비했는데요. 필리밀리 매끈 블러 빔 한정기획 브러쉬 파우치도 같이 줬다고요. 클리오 하이드로 메이크업 스펀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네요. 물 묻히면 이렇게 커져요. 너무 귀엽죠? 파운데이션은 VDL 파운데이션인데 구성이 너무 괜찮아서 랭킹에 싹 올라와 있더라고. 얘는 뭐 신상은 아니에요. 이거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엄청 유행했었는데 리뉴얼 되고 나서 계속 지금 랭킹에 있는 파운데이션이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 요물.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속력 엄청 미친 요 VDL 파운데이션 찾고 있어. 근데 얘가 리뉴얼 되고 제형도 너무 얇아지고 피부 결 표현도 너무나 좋아졌거든요. 사실 이 안에 증정으로 주는 얘가 인기가 많더라고. 만능 팬 파운데이션이에요, 얘가.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파데가 나와요. 사실 수정 화장하기에 쿠션이 쉽기는 한데 뭐 직장인 분들이 낮에는 이렇게 직장인 코스프레 하시다가 밤에 약속 있으실 때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약속 시간 몇 시지? 이응키읔 7시? 오케이. 그럼 나 퇴근 직전에 화장한다? 이러고 여러분 어디서 화장하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화장하고 나가시면 너무 좋은 그런 치트키 아니야?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이 퍼프도 들어가 있어요. 애기 궁둥이 퍼프. 두께는
저는 이렇게 두꺼운 편인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짜 직구했었거든요. 그 아기 궁둥이 퍼프를. 걔가 훨씬 퉁퉁하고 더 보송하고 뭔가 더 말랑말랑합니다. 얘는 그냥 좀 쏘쏘해요, 진짜. 이런 퍼프 진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만족하실지도 몰라요. 요 휴대용 파데도 여기다 써보고 얘도 한번 발라볼게요. 827 브러쉬 모공 탁탁탁 메워주기 너무 괜찮은 모양이고요. 모질은 진짜 매끄럽습니다. 그대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90도로 브러쉬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찍은 다음에 밀듯이. 근데 이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비존에 발라주기가 너무 괜찮다. 아니 이거 프라이머가 필요 없겠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스펀지처럼 찹찹찹찹찹 때려서 발라도 되겠는데요? 두껍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모공이랑 결을 되게 가볍게 콩콩콩콩 다 메꾸는데요. 뭔가 고급진 피부 표현이 완성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피부 표현이 되게 이쁘다. 모공은 다 메꾸는데 절대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 아니 이 브러쉬 너무 괜찮아. 필리밀리가 진짜 가끔 이렇게 필카소 느낌을 해요. 와 이거 와, 모공 너무 예쁘게 가려진다. 이 코 옆 진짜 가리기 은근히 애매할 때가 있잖아. 스펀지 같은 것들. 이 모공을 잘 메꿔준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요. 좀 건조한 편이에요. 세미매트에서 매트한 그 사이에 있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지성분들한테는 진짜 지속력도 좋고 만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여기서 제가 올리브영 리뷰를 찾아보니까 건성분들 꿀팁이 있더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퍼프 있죠. 스파츌라나 스파츌라 브러쉬 있죠. 파데를 묻혀서 얼굴에 파데를 조금 올려요. 물 묻혀놓은 이 클리오 퍼프 사용할게요. 파데를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하나도 건조하지 않게 올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성 김미연 씨가 그렇게 리뷰해주셨어요. 퍼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저 이마 쪽은 진짜 건조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편인데 여기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퍼프로 이렇게 올리니까 굉장히 얇게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 근데 대신 이렇게 올려주면 단점은 이 파데가 가진 그 강점인 커버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분에 한번 얇게 또 레이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주면 얇게 올라가니까 얇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레이어링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쫀쫀하고 그 피부 표현이 밀착력 있게 표현되는 느낌이네요. 그 촉촉한 제형의 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 먹여서 말고 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펀지 자체가 쫀쫀해가지고. 반대쪽은 그러면 요 스펀지 자체로 사용을 할게요. 얘는 보시면 그냥 되게 쫀쫀하거든요. 근데 물을 안 먹여놔서 커버력이 그냥 조금 더 살아나죠. 피부결은 진짜 예뻐 보여. 헤라 파운데이션 저렴이 같아.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좋은 게요. 눈가에 끼임이 없어요. 그만큼 밀착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이. 제가 파우더는 해왔고요. 쉐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이 코 쉐딩 브러쉬 그리고 턱 쉐딩 브러쉬. 모질은 부드럽는데요? 그리고 이 끝에가 약간 교묘하게 나왔어. 애초에 이렇게 끝에 쉐딩 색깔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왔어요. 더러워진 티가 안 나. 브러쉬를 더럽게 쓰는 제이미는 오히려 땡큐. 사실 요즘 코 쉐딩 브러쉬는 전 이렇게 자아가 없는 이런 훌렁훌렁 브러쉬보다 엣지 있는 이런 형태의 브러쉬를 많이 쓰곤 했거든요? 이런 코 쉐딩 브러쉬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쓰기도 좋고 뭉치지가 않네? 좋다. 신상 특집이 아니라 도우 특집이네. 이거 좋은 브러쉬들은 특히 턱 쉐딩 할 때 티가 나거든요. 길쭉하면서 끝으로 잘 퍼져가지고 증정 기획 브러쉬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빠르게 턱 쉐딩 하다 보니까 좀 살짝 효자손 바이브가 있어. 살짝 거칠어. 근데 요 정도면 증정 기획으로 나온 브러쉬치고 쓸만하지 않나 싶어. 얘가 그 노란기 빠져가지고 그 뉴트럴하게 나왔다고 하는 쉐딩이기는 한데 솔직히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웜한 끼가 좀 돌기는 하네요. 턱 쉐딩 해주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쿨톤 분들이 코 쉐딩 하기에는 웜한 편? 이중턱에는 요 진한 컬러로 그냥 샥 홍현이님 쉐딩을 해버려야 돼. 자 이제 어뮤즈! 어뮤즈 사고하세요! 솔직히 살 수밖에 없잖아, 이 패키지.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말하면 요 어뮤즈 때문에 살짝 이렇게 스타일링도 해봤습니다. 원영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번에 어뮤즈가 코덕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습니다. 이렇게 헬로키티 컬렉션을 냈는데 기획 세트로 브러쉬까지 증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컨텐츠 하나 찍느라 살짝 써봤는데요. 키티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한번 손으로 비비자마자 그냥 사라지는 바이브. 음영 컬러가 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라이트예요. 그리고 펄들이 좀 많습니다. 음영 컬러에도 살짝 자글자글한 펄이 있어서 라이트 톤 분들이 조금 환영할 팔레트다 싶어요. 딱 한눈에 보기에는. 근데 이 콜라보 색상이 웜하잖아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좀 아쉬워.
근데 그 핑잘본 메이크업 느낌으로 라이트 분들까지는 가능할지도. 이 컬러만 써볼까요? 피치 베이지 컬러. 좀 밝다, 컬러가. 음영이 아니라 환해졌어요. 그래도 약간 제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칙칙한 편이라 눈두덩이를 밝혀주는 게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컬러로. 근데 나 분명 코랄 컬러 발랐는데 그냥 흰 컬러 바른 느낌? 속상하니까 그럼 좀 티나는 컬러 발라보자. 로즈 피치 컬러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티가 나죠? 피부톤이 진짜 하얀 분들은 티가 나려나? 눈이 오히려 작아지셨어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바르면 예쁘지 않을까? 애교살에 그냥 이 피치 컬러 싹 바르니까 컬러감이 싹 나온다. 눈이 없어져서 속상하니까 이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좀 발라보자. 컬러 발색을 위해서. 티 난다. 이 키티는 지금 화이티쉬 앰플인데 얘 용도가 애교살 밝히기? 눈두덩이 중앙 밝히기? 뭐 앞머리 밝히기? 이런 용도인 것 같은데 퍼스널 컬러로 따지면 스펙트럼이 넓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 편인 것 같아. 피치 컬러를 다시 사용해서 앞머리를 분홍기를 좀 죽여야 될 것 같아. 너무 다 핑크핑크하면 또 메이크업이 촌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쉐딩 잠깐 사용해서 애교살 강조 좀 해줄게요. 음영 컬러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이 컬러가 좀 유일하게 음영을 넣을 수 있는데 얘가 너무 뜬금없이 음영으로 들어가면 너무 아이러니할 것 같아서 살짝 컬러를 얘로 섞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눈 뒤쪽부터 길게 음영 빼서 살짝 처진 듯이 음영 넣고 삼각존 도톰하게 슉 넓게 쌍꺼풀 라인 칙칙하지 않게 눈 앞머리까지 슉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좀 길게 빼주기. 반대쪽도 마저 하고 올게요. 뿅! 이렇게 반대쪽 하고 왔고요. 이 펄 사용해보자. 핑크 베이스의 오펄펄? 쿨핑 느낌? 눈 앞머리서부터 가운데까지 샤라락 펄 컬러감은 이쁘거든요. 근데 펄의 발색력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제가 사용한 이 펄보다 이 펄, 이 핑크 아우라 얘가 조금 더 화이티쉬한데요. 이 펄의 밀착력이 조금 더 좋네요. 얘를 조금 그럼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슉 눈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려. 이 키티, 아 얘 어떻게 사용해? 얘 볼따구 사용해. 동공 밑에 조금 애교살을 튀어나오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눈 앞머리. 아이라이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이너는 신상 아니고요. BR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쇼콜라 봉봉. 이걸로 점막 채우고 눈꼬리는 살짝 내려주기. 반대쪽도 그리고 올게요. 뿅! 그리고 제가 뷰러를 오랜만에 해왔어요. 오늘은 속눈썹 안 붙일 거예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모하비 핑크. 이게 새로 나온 컬러더라고요, 뮤드에서. 이 마스카라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 블랙 마스카라는 다르게 이런 핑크 컬러나 브라운 컬러들은 약간 그 청순한 맛이 있단 말이야. 은은한 맛. 요즘은 특히 오늘 제가 낀 이런 컬러 렌즈들 있죠. 인스타 감성, 약간 그런 밝은 예쁜 그런 감성 렌즈들 많이 끼시잖아요. 그리고 셀카 찍으시잖아요. 그런 렌즈에 이런 컬러의 컬러 마스카라들이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막 발라보니까 핑크 핑크 핫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제가 속눈썹이 되게 얇거든요. 엄청 엉켜있는데 얘가 그래도 이렇게 솔이 얇아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이거 약간 MLBB 립이랑 바르면 진짜 예쁘겠다. 가을 뮤트 분들이 MLBB 립이랑 이 마스카라 싹 MOTD 해주시면 기깔 나겠다. 이거 삐아의 진저번 살짝만 밑트임 살짝 해주고 여기 이 컬러 애교살 전체적으로 발라주기. 이 쉬머 컬러는 좀 애교살 살려주긴 좋다. 애교살 뭐 랭킹템 글리터 하나를 준비했어요. 투쿠 건데 피스 오브 케이크 팬 글리터 45 레어 핑크 이런 컬러입니다. 눈 밑에다가만 써볼 건데 발라서 애교살을 샥 살려주기. 얘가 지속력은 굉장히 좋으나 픽싱력도 좋으나 색감이 살짝 약하다 생각보다.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는 언더에다가 이 마스카라를 슉슉슉 바르고 올게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 나 촬영 중이야. 아니야 사무실 안 와도 돼. 아 김치 안 갖다 줄 때. 아니 너무 귀엽잖아. 핸드폰이야 뭐야? 산리오 굿즈야 뭐야?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는 작은 거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사실 차라리 이 거울 대신 블러셔 컬러 하나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생각하면 말이죠. 이게 제가 써봤는데요. 지속력, 픽싱력이, 그 착색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놀라웠어 좀. 아무튼 제가 써볼게요. 오늘 저는 이 컬러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섞어야지 컬러가 부드러우실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펴발라줘야 돼요. 이게 착색력이 딱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진하게 바르면은 이게 여름에 맞춰 나온 쨍한 컬러라 살짝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컬러 안 받는 분들 있죠. 둥둥 뜰 수 있어서 조심해주세요. 양 조절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딱 이렇게 복숭복숭 코랄 느낌으로 탁 컬러가 나오거든요. 살짝 부드러운 블러셔로 쨍한 컬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이걸로 그냥 좀 이 주변만 이렇게 토니모리 게디 틴트 워터풀 이렇게 기획으로 유희 파우치를 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컬러를 바를 건데 기획 세트 보여드리려고. 와 너무 귀엽다. 파우치 봐. 유희라는 그 패션 브랜드 아시죠? 소녀스러운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틴트 몇 개 넣으라고 이런 파우치 같이 콜라보 하셨는데 쿨로지 색상이랑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아일렛 레드 컬러랑 이 로제트 로즈 컬러. 미니 기획 세트로 로제트 로즈를 주시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두 가지 컬러고요. 사랑스러운 소녀 뉴트럴한 로즈 컬러고 그리고 여기가 부드러운 레드 컬러거든요. 아일렛 레드! 이 워터풀 버터 틴트는 원더풀하게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입술 각질 싹 죽이면서 제형을 입술이 너무 이뻐 보이게 잘 만들었어요. 얼굴에 그냥 형광등이 그냥 팍! 오! 물티슈.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사본 어뮤즈 리플러인데 이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얘가 제가 어제 살짝 써봤거든요. 끈적이지도 않고 뭐 입술에 올렸을 때 막 아프지도 않고 깔끔하게 발리는 리플러? 어뮤즈 헬로키티 시리즈에서 굳이 사야 된다? 그러면 저 이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되게 얇게 발리고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립글로즈더라고요. 끈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내려요. 한 콧 두 콧 정도 바르면 어쨌든 입술 이뻐 보이니까 끝!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립플럼퍼를 발견했다. 이거 에스쁘아 더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이고요. 제가 잘 쓰던 라이트 토프 색상을 그대로 샀고요. 워터프루프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기존 더브로우 아이브로우 펜슬보다 조금 더 그리기 쉽게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후기 보니까 기존 라이트 토프보다 조금 더 노란기가 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좀 곤란하고 일단 제가 써볼게요. 기존 거는 좀 더 사각사각 그려진 느낌인데 하드하게. 얘는 지금 제가 발라보니까 딱 그리자마자 알겠어. 훨씬 부드럽게 발려요. 고수들이 눈썹 그릴 때 이렇게 샥샥샥 한 노란을 살리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브로우 펜슬 있잖아요. 그런 용도의 펜슬보다는 얘는 그냥 면을 그냥 부드럽게 샥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으면서 짱구 눈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의 아이브로우 펜슬? 그리고 얘가 지속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대요. 요 눈썹 다 그리고 손등에 그려본 다음에 지속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서울. 이거 이번에 오프라에서 새로 나온 컬러인데 이거 제가 사자마자 떨어뜨려서 어제 샀어요. 어제 그 트리플S 신이님이 사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하이라이터 중 하나인데 이게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딱 뉴트럴한 컬러감으로 나왔고 그 오프라 측에서 소개하기론 뉴트럴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살짝 웜한 하이라이터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명도가 낮아 보이긴 해요. 웜소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제 피디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발색해볼게요. 웜톤 분들은 진짜 좋아할 컬러다. 이거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사실 발색력이 너무 좋고 펄감 표현력이 압도적 도라방스들이라 까마귀들이라면 다 좋아하실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냥 미쳤어요. 여기 아마도 쿨톤 분들이시라면 페퍼민트나 필로우토크 핑크 컬러 좋다? 그러시면 클라우드나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말 컨텐츠 끝이 났고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감탄한 제품도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미우들의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 많은 제니폴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보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면 언제나 DM으로나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그럼 안녕.